와드를 용쪽이나 이쪽에 와드를 너무 안 박아줘서. 오 불츠 블리츠 소환 사명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뭐였어요? 접빙신. 그 거기 끌려가는 대단한. 더블리 쓰고 큐 쓰고 빠빠빠 그만 그만 한 마리 두 번 데미지. 아니 그걸 왜 끌려가요 그걸? 혹시나 해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잖아. 안 좋았잖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코 처음 해봤는데. 아 코고모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 끌려가는 거. 죄송합니다. 수많은 미니언 사이에서 딱 끌려가는 가게 거기서 상대가 잘한 거죠. 아 이게 그거죠? 아 딱딱. 네. 또 더블을 쓰고 딜. 아. 기본적인 원딜을 잘 못하는군요? 아니요 저 이즈리어 모스트에요 모스트. 이즈리어하고 좀 다르긴 한데. 아니 스킬 빠졌을 때 딜을 넣어야지 왜 뒤로 빠져요. 다리 스턴도 넣어줬는데 했잖아요 딜. 안 했잖아 딜을 뭐래 야기는. 딜 했어요 뭔 딜을 해. 협상했어 협상? 협상이 뭐예요? 딜. 저 아 게임할 때 말을 잘못해도 제가 마나 아껴, 마나 아껴. 플라스크 먹어, 플라스크. 마나 채워봐. 지금 먹고 있어. 이게, 쟤네들이 뒤로 딱, 일단 그랩만 없으면 무조건 미포 때리면 돼요. 집에 갔다. 집에 갔어, 집에 갔어. 뭐지? 리신님 왜 죽었지? 도저히 막을 수 없어. 아, 그거 쓰지 마! 왜 쓰, 그거? 밀고 집 갈라, 밀고 집 갈라고. 밀고 집 가야지. 아 밀고 집 가는데 그걸 왜 써요? 만화 아깝게. 플라스크 빠져. 플라스크 만화 채워. 만화 채워. 만화 채우라고! 그 지금 집에 외곽 살 것도 없는데. 아 됐네 돈 됐네. 흡흡흡 와드 하나 사겠다 나도. 아 불안해서. 아니다 사지 말자. 물량이나 하나 사자. 두두두두두두 피바르게 간 다음에 저 푸른 초 저 유령무이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령무이가 좋은데 아니면 스태틱이 좋다고 하던데요. 네 시즌3니까 스태틱으로 가죠. 근데 유령무이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무 스태틱 그냥 보고 상황을 보고. 이건 뭐 버스 제대로 탔는데. 제가 저 하면 저도 안 죽었어요. 이 말을 그렇게 하시면 누가 보면 전 되게 못했는데 진줄 알겠네. 잘하진 않았죠. 두 번 끌려가고 만약에 서포터가 잡히진 않았으니까 탈익이 아니었으면 몇 번 죽었어요? 최소 두 번 죽었어요. W만 계속 네, W만 네. 그러니까 그랩이 빠졌을 때 W 누르고 미포에 딱 찍으면 돼요. E로 미포 슬로우 걸리게 하고 미포도 생존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되게 많이 맞아요. 뒤로 빠져도 사거리 때문에 갑자기 사거리가 확 그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코고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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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리도 못 당겨가니까. 암호가 육렙이 아니군요. 오레벨이네. 근데 왜 왔지? 굳이. 전장의 지배자. 자, 리징 왔어요. 리징 왔어요. 그치, 슬록 좋고 W 누르고. 뭐한 거야? 나 죽었다 이거. 딜을 너무 못 넣어줬어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발이 왔네. 플러스가 많아. 그치, 그때 그걸 깔고. 그걸 못 넣으시네. 갱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큐. 큐예요? 지금 탑과 미드에서 엄청 강한 게 보스에서 지금. 전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안 죽었냐면 딜도 못 넣었어요. 아 근데 그건 굳이 제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요? 먼저 나갈 순 없잖아요 제가. 선빵으로. 선빵이 아니라 보조를 못 맞춘 거죠. 뭐 그렇게 말하시는 거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는 슬로우만 걸어주고 딜을 하나도 못 넣었잖아. 리신이 파고들고 아리가 파고들었는데. 돈이 안 되는구나. 아쉬운데. 네, 15% 하신 거 있네. 이솔기. 일단 그래도 고구모는 안 죽고 이렇게 계속 CS만 잘 먹어도 진짜 무서워집니다. 어, 상대 실기 양날 도끼 나왔네요. 미스포즈 3킬이나 했네.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불안한데요, 미스포즈. 제압되었습니다. 바로 그냥 뺐어야 되는데 빼기 너무 늦었어요. 아 여기서 전멸이 있었으니까 그냥 뺐어야죠. 죽었네요. 네. 버스를 타는 줄 알았는데 보스에서 지금 상대편에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릭이 미안하다 그랬는데 타릭이 미안할 건 없었는데 얘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릭이 잘못하는 거는 와드를 너무 안 깔아줘요. 저도 그 좀 좀 네, 용앞이나 오 짜오 미 저도 용앞에 와드를 하나 사야겠어요. 네. 난 내가 서포트 할 때 여기랑 여기 안 돼 있으면 되게 불안하던데. 그치 거기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가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근데 제가 없으면은 앞으로 나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는 계속 지금 뭐 했냐면 블리츠랑 타릭이 블리츠한테 스턴 걸어준다고 블리츠를 계속 때려요. 무조건 미포를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블리츠는 스킬 두 개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블리츠만 때려. 블리츠를 보지 마세요. 블리츠를 너무 보네. 지금 미포랑 지금 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 스태픽 바로 가는 거는 좋은 판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BF를 먼저 갔어야 되는데. 미포 도망가자. 아 이러면 미포한테 너무 밀리는데. 뭐도 많아 쓰지 마. 굳이 노노 그냥 라인 먹어. 그냥 라인 먹어. 라인 먹어. 미포도 어차피 없으니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 한타에 미포 없으니까 이제. 근데 커야 돼. 지금 간다고 딜이 전혀 안 돼. 템이 없어서. 고기 안 먹고 싶다. 미포다. 지금 한타에 합류해도 도움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고구마를 잘 처방한 거 고구마? 네. 라인 밀어 라인 밀어. 큐. 검은 밀 때도 W 치고 밀어. 스킬 한번 읽어봤어요. 제압되었습니다. 어 온다. 그렇지 온다. 와드 났으면 부지에다 하나 박아. 지금 이제 안 박아도 되는 거 아니라.
삼거리쪽에 와도 없어서. 미포로 봐야지. 또. 아. 아니, 딱 끌려갔을 때 미포한테 W 쓰고 달라붙어야죠. 아니 지금 미포 달라붙으면 제가 미포 안에 들어가잖아요. 사정권 안에. 그럼 제가 죽잖아요. 미포가 빼요 그러면. 안 뺄 것 같은데요? 아니 무조건 미포한테 들어가야 돼. 아 그러니까 미포한테 들어가는 맞는데. 맞는데가 아니라 미포한테 들어가. 지금도 잘못해 타겟팅. 아니 방금은 그냥 둘 다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니에요. 미포랑 지금 맞들이 안 되는데 제가 돼요 맞들이? 맞들은 안 돼도 어차피 미포는 탈익 때리고 있잖아. 그때 미포를 때리면은 미포는 결국 빼야 돼요. 탈익은 어차피 사니까. 무조건 미포만 봐야 돼요. 더블을 키고 미포를 때리면 미포보다 더 긴 사거리에서 미포를 때린다고. 알겠습니다. 잘 뺐고. 자 이때 더블 키고. 이게 그랩이 빠지면 더블 키고 미포를 때려요. 그냥 클릭을 해요. 아니 근데 이가 안 빠졌잖아요. 제가 앞에 나가. 그럼 제가 먼저 나가는 건데. 그래도 어차피 사거리가 훨씬 길기 때문에 몇 타릭, 타릭도 체력도 없고. 아, 타릭이 스턴이 있잖아. 그랩이 빠지면 더블 키고 미포한테 붙어요. 그러면 미포가 만약에 맞딜을 넣는다 그럼 몇 대 때리고 뒤로 빠지면 돼. 사거리가 더 기니까. 그리고 타릭이 지켜주잖아. 어, 도망가야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요 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격해 오면은 2로 슬롱으로 걸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그랩이 없으면 치명적인 스킬은 없는 거예요. 또 밀렸네. 그러니까 지금 본라인에서 코고모가 딜을 너무 안 넣어줘요. 타릭이 끌려가든 뭐 끌려가든 타릭이 끌려갔을 때는 타릭 끌려가면 그때 사실 기회거든. 타릭 끌려가면은 코고모가 딜을 미포한테 빵빵 넣어주면은 미포 뒤로 빼야 되는데. WQ 이렇게 해가지고 미포랑 딜 싸움하면 미포가 궁 쓰지 않는 이상은 딜에서는 코그모랑 미포랑 하면 코그모 안 밀려요. 알겠습니다. 타릭을 믿고 과감하게 딜을 좀 넣어요. 라인 밀어요. 라인 턴에 밀어. 아 와드 없구나. 나 와드 없네. 밀어요 그냥. 더블 쓰고 밀어. 더블 쓰고. 이게 있기 때문에 붙어도 어차피 추격할 때 오바이트가 있어서 너무 쫄지 않아. 더블을 딱 쓰면 사거리가 길어져서 미포가 뒤로 뺀다니까. 못 맞았어요. 어 근데 아리도 오고. 자 이번에는 호응 준비. 안 오는데요? 아 그저 빠졌어야 되는데. 아. 여기 밑으로 빠지는 실수다. 붕대에 물리더라도 한번 위로 빠졌어야 되는데. 네. 밑으로 가면은 살 수 있는 희망이 아예 없었고 위로 하면은 어쨌든 죽을 확률이 높았어요 그때는. 아 전 싸우려고 애들이 오는 줄 알고 이쪽으로. 아, 안 하셨어요. 싸우는 줄 알고 아래로 약간 뺀 건데 강통 모르겠지. 다들 피바라기 보세서 계속 역전이. 보세서부터 버스를 타다가 버스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해야 돼. 원딜이 딜을 아예 안 넣어서 지금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좀 많이 밀려버렸어요.
W가 W스킬이 상대한테는 진짜 짜증나요. 자기는 안 닫고 상대는 닫는 데서 두 대 정도 때리고 시작하거든 한타를. 거기다가 Q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 뺏기고 포털에서 밀어봐야 되는데 블리츠 오니까 빼야 되네. 아 와드가 너무 안 돼 있다. 1550인가 지금 BF 대가? 네. 지금 비스포츠 바텀이네. 아 다리우스까지 있어서 어 왜 뒤로 무조건 쭉쭉 빠져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뭐 피바락이 일단 나오면 물론 뭐 무한의 대군 가면 더 좋은데 일단 지금은 분위기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아 무한의 대군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잡기면 안 됩니다. 뒤를 전혀 못 놓고 있어서 W 키우고 키우 쓰고 그렇지 분리 잡고 그렇죠. 자 대박. 자 킬딸에 킬딸 킬딸 오케이 요. 좋았어요. 굿. 뭐 한 게 없는데요? 1킬 했잖아. 물론 딜은 많이 넣지 못했지만. 오케이. 바바바스. 챔피언이 사기네요. 아, 뭐 안 해도 이기네. 승차감 좋네요. 네. 스펀스가.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바로 피바라기 가세요. 사실 모든 원딜이 피바라기 가는 무한의 대검 먼저 갈 수 있으면 좋죠. 무한의 대검의 흠낮이 훨씬 좋긴 하죠. 그냥 피바라기 가세요. 지금은 분위기가 치명탄 어차피 뭐 있으니까 와드 좀 사야겠어요. 이거 좀 제가 아 이렇게 화면이 어두우면 제가 불안해요. 근처에 있어야겠다. 좋다. 무빙이 안 되면 인피를 가라니. 무빙이 안 되니까 피바라기로 흡혈 좀 더 땡겨서. W 쓰고 Q 딱 누르면서 해요. 무한의 대검 갈 돈 만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뭐 그렇게 안 가도 될 것 같아. 돈이 빠듯해요. 그 다음에 뭐 갈까요? 새우 육사기? 빨리 먹고. 유령매 가버릴까 그냥? 그래 여기? 근데 지금 치명타 때문에 치명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서 스태틱 딴 거 가면 유령매 안 가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공석 가죠, 공석. 유용무에 가야죠. 네, 공석 가죠.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공석 호금으로 가죠. 오! 아, 유령무의 이속 증가. 세트도 있어요, 이속. 아, 그래요? 네. 아, 열정의 검에 있는? 네. 전매 쓴 거 아니에요? 방금? 귀신? 그런 거 같은데? 오 이번에 전멸 뭐 약간 뻘전멸했지만 그래도 잘 써. 지금 물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와봉 너무 많이.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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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진 탔어요. 너무 혼자 가는데? 궁으로, 궁으로. 궁으로. 짤짜리, 짤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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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궁. 꽉 빠따. 끌려가면 좋고. 제가 먼저 가는. 어디 갔어? 여기 갔어. 큐도 큐큐큐큐큐큐 포탑을 파괴했어. 이게 아직 손에 익지 않았어요. 이지랄처럼 막 빨아가고 있어. 바보 막 쓸 게 아닌데. 이겼네. 버스. 여러분 코그마를 하시면 버스를 탈 수 있어요. 보셨죠? 되게 쉽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CS도 제일 잘 먹었고, 네. 어시도 8개나 했고, 됐네요. 되게, 여러분, 랭겜은 되게 쉽네요. 아, 나 요즘에 랭겜 지금 1000점대로. 진짜요? 네, 떨어져 있어요. 저 요즘에 좀 좋아요. 승률. 1379 많이 올라갔어요. 또. 좋습니다, 요즘. 이지를 모스트. 잔나 좋고. 되게 쉽네. 그러네요. 티펜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나 티펜 한 판도 안 해봤는데. 나 티펜 있나? 사시면 되죠. 할인이니까. 그렇죠. 없으면 사시면 되죠. 그렇죠. 한 판도 안 해봤는데. 아, 사시면 돼요. 한 번, 저도 처음 해봤어요, 코그모. 코그모는 원딜은 기본으로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아, 기본으로 못 때려도 이기잖아. 아, 근데 코그모 좀 힘드네. 이거 어렵네. 제가 맨날 생존기 있는 거 하다가, 이지랄만 하다가 코그모 하니까 답답해서 못 하겠네요. 근데 되게 좋은 템프라는 거. 이렇게만 해도 이기니까. 랭겜은 운이지만 운도 실력입니다. 투표 해봤어요? 저요? 네. 왜? 아, 원래 미드라서 또 투표하면 또 난리 나겠네. 저요? 알겠습니다. 제가 투표 한 판도 안 해봤는데. 저도 한 판도 안 해봤어요. 투표는. AI 전으로.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AI 전이야, 형. 하셔야죠, 투표 연습하셔야죠. 아리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겼잖아요. 알겠습니다. 투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모습 안 됩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 트위스트 페이트. 자, 코그모 440rp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 코그모를 게임하시면 버스기사들이 출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못해도. 그렇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버스기사들이 그냥 출동해요. 정말 못했는데 이겼잖아. 그렇습니다.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잠시 후에. 볼스님의 트위스티드 페이트. 보여드립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